저기 지금 컨벤션 센터 캠핑카에 왔어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근데 킨텍스처럼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 뭐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빨리 가보겠습니다. 갑시다. 갑시다. 네. Let's go. 1분 했는데 하나 들고 와. 화장실은 저 안에 가지? 안에 화장실인데. 짜컬 이너 텐트 지프랑 자클 현장 특가로 많이 팝니다 여러분.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건 가운데? 행사장에 전시되어 있대. 이거 만났어? 이거 이거 진짜 옛날 쿠팡에서 봤는데 비쌌는데 엄청 싸게 파네. 149,000원이면 완전. 이거는 59,000원. 야 우리 이런 거 하나 사, 싼 거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싼데? 어? 20만 반값이야. 외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외관? 여기 V팩트 팔고요 지프 거. 어 의자 되게 편하다 이거. 19,000원. 엄지야 이거 어때? 여기 저기 쿠션하면 딱이야. 컵? 어? 머그잔이네 머그잔. 근데 완전 무거워. 아 이거 지붕도 있는 건가 보다. 외관. 외관 나는 끼부네 님 그 위에다가 이렇게 탁자처럼 쓰는 거 좋더라. 콜맨 거 그 콜맨 거. 이런 거에다가 완전 반값이네. 형 여기도 엄청 싸게 파는데 지프꺼. 지프꺼 엄청 싸게 파네 여기. 아 이게 지금 4인 돔 텐트. 와 꽤 커. 와 근데 텐트 진짜 이쁘다. 165,000원. 와 좋다. 뭐가 좋아? 그냥 좋아. 여러분 오늘 진심 새 거라서 좋은 거 아니야? 10개월 할부로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어디 갔다 와. 이런 것도 한 3인용은 되겠는데 타프가 예쁘다. 타프가 예뻐 색깔이. 타프 그거잖아. 이거는 자칼 거네요. 어우 테이블 좋네. 똑같아 우리 거랑 똑같은 건데. 똑같아? 이게 몇 인용? 4인용 텐트네. 근데 전실이 엄청 크네. 전실도 있네. 이거 하나만 갖고 다녀도 다 되겠는데? 전실까지 해가지고 공기도 다 통하고. 이거 지금 선 위에 루프 없는 건가? 있겠지? 저기 있지 그림이 있잖아. 루프플라이 포함이네요. 루프플라이 포함 포함에 49,000원 30만원을 빼주는 거야? 대박 여러분 대박. 근데 우리는 원래 큰 걸 좋아하니까 이 정도면 진짜 완전 대박인데? 지금 두 다리 완전히 흥분했는데? 모기장도 되잖아. 아니, 모기장도 되잖아. 79만원인데 319,000원. 루프플라이 키나피콜 포함. 키나피콜에 뭔가 진짜 넓다. 완전 넓어요 여러분. 어차피 침실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 근데 이게 지금 모기장이 잘 돼 있잖아. 의자만 앉았어. 짱 좋은데? 가격 대비 완전. 듀랑고. 듀랑고. 듀랑고 케빈 아이들. 오. 그래도 한 15% 할인이네. 거의 뭐 이거는 한 대식구 가족용이네. 한 8명 작았다 그지? 7, 8인용인가 봐? 면이야 엄청 무겁겠어. 무겁지. 크긴 큽니다 완전. 와보세요. 가방 하나에가 10만원? 43,000원. 50만원 멋지다. 근데 감성 캠핑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딱 뽀대가 나잖아. 오빠는 감성이 아니라 갬성이지. 난 갬성이니까. 아 요런 거 아담하이 좋다야.
여기 행사 타프 스킨만 22만 5천 원이에요. 스킨만. 볼 때는 따로라는 소린데? 듀랑고 미니. 요거 예쁘다. 진짜 갬성스럽네. 우리 둘이 자기는 딱이 나야. 아니, 갬성 한번 입문하시든지 자꾸 김성김성 하시네. 아니, 그게는 이쁘잖아. 그러니까 왜 이쁜 걸 자꾸 찾아. 실용성 있는 거. 근데 이게 지금, 아, 메인 볼 때 30짜리 포함해서 33만 원이네. 볼 때만은 한 9만 원 하네요. 아, 8개 증정. 아, 8개 증정. 30세트 8개 증정해. 아주 이렇게 다 별도로 파네요, 여러분. 이렇게 세팅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모양 나오는 거야. 531만원. 53만원이? 아, 이게 트레일러네. 캐빈 트레일러. 아, 네, 트레일러. 아, 깜짝,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531만원에서 깜짝 놀랐어. 캐빈 트레일러에요, 캐빈 트레일러. 한마디로 여기 트레일러. 야, 안에가 무슨 침실이, 무슨 저기 몽골 왕, 징기스칸이 쓰는 그런 것 같은데? 예쁘긴 하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듀랑고 캠퍼 6. 490만원인데 392만원. 따뜻하다. 어, 트레일러. 20% 할인. 이것도 뭐, 집인데? 집이었고. 뒤에도 이렇게 매달고 다니면서 딱, 막, 둘이서 완전히. 차에도 매달 수 있어, 지금? 수용차도 초킴 수용차 끌고 다니잖아. 아무 차에나 매달 수 있는 거야? 드럼건 거의 다 면이야. 면은 어떻게 되나? 방수는 되는 거예요. 말리기 차례. 요거 차봐. 카텐트네, 카텐트. 카텐트 그림만 있어요. 카텐트는 전시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카텐트도 비싸요. 드럼건가 원체 가격대가 좀 세군요. 샘네도 드럼건 쉘터도 이런 거예요. 요거는 드럼건 쉘터. 폴이 별매군요. 폴이 별매야, 이것도. 뭐 드럼건 쉘터가 이렇게 컸었나? 엄청 크네요. 이것도 자동차 사이드 텐트야. 카 사이드 텐트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저희 최 실장님 만났는데 최 실장님이 또 여기서 만난 기념으로 지프 거 예쁜 감상캡 컵. 자, 옥준님 준한테 선물 받았어요. 쭈 우리 준이한테. 생유. 네. 준이가 선물해준 머그컵 두 개. 나중에 캠핑 가서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벼워요. 주님. 옥준이. 옥준이 사랑해. 지금 풀 세트가 179,000원이에요. 그럼 오늘 드럼 거가 원래 비싼 거예요? 면 텐트가 비싸요. 봐. 완전 예쁘다. 집 같아, 그지? 어? 집 같아요, 여러분. 집을 팔고 그러면 이런 걸 살까요? 자동차 하나 바꾸고 텐트를 하나 멋지게. 이 정도면 거의 집인데 뭐. 풀 세트야. 야, 봐봐. 어? 아주 갬성갬성하네. 앉지 말래. 듀랑고가 정말 여러분들 갬성갬성하네. 아, 요런 거 이쁘다. 우드박스 테이블에 이게 버너가 들어. 아, 비매품이네. 이렇게 있는 거. 요게 바나는 또 별매란 소리네요. 이게 안에 뚜껑이 여기 있잖아. 그거랑 저거랑. 얘는 비매품이니까 이런 거 사다가 이렇게 사다가.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야, 이름이? 엑스플로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뭐야, 이게? 완전 애기자기한데, 애기자기? 저거야, 테이블 접고. 아, 자라고? 1650인데, 근데 이게? 테이블을 접어가지고 침실을 만드는 건가 봐. 그지? 그러지 않으면 침실이 없잖아. 더 미니한데, 더 미니. 이거 보세요, 진짜. 미니 하세요. 그죠? 얘네가 여유 없어. 아, 따로 있구나. 공간이구나. 따로 공간이구나. 침실, 이게 침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펴가지고 테이블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접으면 테이블 나오고 침실 되고. 진짜 한마디로 미니멀 카라반이네. 이거는 저거네. 업무용. 이게 침실로 변하나요? 예. 간단한. 아무튼 뭐 캠핑카 있고요, 여러분. 와, 진짜 이런 건데 끌고 다니면서 하면은 뭐 진짜. 어우, 높이 좀 보세요. 6,450만원, 7,250만원. 캠핑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렉스턴 칸, 일산 캠핑파에서 봤던 거, 렉스턴 칸.
그때 봤어. 일산에서. 어, 한마디로 그냥 포터 캠핑카. 이것도 그냥 캠핑카예요, 여러분. 로드탑. 와, 이런 거 진짜 멋있지 않나? 1480만원. 로드탑. 이런 거는 초파님 좋아하겠는데? 야, 이거 진짜 캠핑장인데, 로지 가면 이런 거 많이 다녀요. 사람들 많이. 이런 게 다 지금 이 안에서 나오는 거야. 집에도 사고인데 여기도 사고야. 이런 게 지금 응? 안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나가는 거야. 싱크대. 싱크대도 있고. 랜턴도 있고. 조명이야? 거리도 있고. 완전히 뭐 집 주방이네, 집 주방. 이 안에 봐봐. 안에도 완전 거실이야, 이게. 응전. 나중에 그러니까 집 말고 이런 걸로 전국 일주하는 거야. 혼자 집에 보여. 완전히 침실하고 집하고 뭐 거의 집이에요, 집. 웬만한 원룸보다 더 좋네요. 좋긴 좋네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네요. 왠지 보기만 해도 뿌듯해. 로드탑 오프로드. 여기 안에서 한번 볼까요? 어, 멋지게 돼 있다. 적재함이 밑에 있어. 색깔 이쁘다. 1190만원. 근데 이거 거의 뭐 그냥 이거는 거의 초캠님 갖고 다니는 그런 건데 그냥 폴딩 트레일러야. 근데 여기 또 부수적도 이것저것 사야 돼. 폴대도 따로 사야 되고. 아무튼 이런 건 나중에 초캠님한테 물어보는 걸로. 이것도 텐트 트레일러, 캠핑 트레일러 1190만원. 타프 스크린하고 다 포함된 거네. 1190만원. 설마. 이거 어떻게 될 건데? 여기 같아, 저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180 나오지. 폭이 나오지요. 이게 뭐 180은 나오지 않을까? 안 나오나? 성인 한 명 절 정도 나오지 않나 한번 말해. 최대 가격 꼬부려. 나는 충분히 자지만. 아무튼 뭐 최대한 미니멀 캠핑카예요. 이것도 똑같고. 네오야? 네오? 네오토? 네오토? 거의 2,0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네오토 가격은 2,000만 원이네요. 네, 가격이 2,000만 원이에요. 이게 폭이 얼마예요? 이게 안에는 1,800인거 같아요. 1,800? 이렇게는 1,500. 1,800, 1,500. 네. 1,800 되잖아. 나까지 딱 묶겠다. 너 큰 사람들은 자기 힘들겠는데. 아빠 주차하기도 하고. 아, 주차하고 이런 땐 용이하겠다. 2.3m에 들어가는구나. 세차장에 들어가겠지. 어,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캠핑카예요. 캠핑카가 더 비싸긴 하네요. 4,500만원이네요. 이건 뭐 맨날 부은 스트레스 캠프밴. 캠프밴 1,980만원. 아, 차량 제공하고 뒤에 뭐야? 이건 일반 캠핑카고. 탑핑 전기차인가 본데. 전기 차박과 풀 모터홈을 동들어. 차박도 되고. 이 시대에 종결자였는데. 잠만 자게 돼 있는데, 그치? 침실만 돼 있네. 수납이랑 침실만. 전화 있어. 이렇게 하면 딱 그냥 다니면은, 어? 깔끔하게,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주방이 진짜 아기자기한데? 방은 5분이면 세팅되는 거예요. 아, 예. 아래 침실은 두 명 자는 거죠? 두 명 넉넉하게 자고요.
제가 4인승 대장했을 때 이 안에 보이는 게 주방용품, 화장품, 또 생활용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특대형으로 만들고도 침상이 123이 나와요. 예. 이게 이 우리 동급차에서는 이게 10cm 이상 넓어요. 폭이 123. 예. 기록 기능 넣는 거예요? 기록 여기까지가 184. 아, 여기까지요? 네. 아, 절대 여기까지 다 펼쳐야 되겠네. 이렇게 이거 갈판이에요. 아. 침상. 전자레인지 있고 냉장고. 물은 뭐 청소 몇 리터나 다 갖고 다니는 건가? 20. 20리터? 네. 아, 냉장고도 있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생활용품, 주방용품, 화장용품이 세팅이 돼 있고 저렇게 4인승으로 제작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늘 퇴근하면서 자기야 한번 가자 하면은 바로 한 시간 나가고 캠핑해요. 둘이 다니기 딱 좋네요. 예, 여기 2.3이 들어가요? 2.3이 아니라요. 2m 10도 들어가요. 아, 그래요? 예. 아. 네, 전철은 저 전부 바깥에. 좋네요. 그런 게 좋고. 이게 이제 승용차가 되잖아요. 승용차 딱 바꾸면 캠핑도가 되는 거예요. 저렴한 데. 차 연식이 조금 더 되면 선택하면 한 2,500선에서도 가능하고 새 차만 그냥 차량을 따로 해가지고 설치만 차는 10년 된 차를 구하셔도 제가 보여드리면 앞으로도 10년 된 차를 보여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오리지널 모터홈. 오리지널 모터홈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찍기 힘드네요 여러분. 그냥 캠핑카는 대충 보는 걸로.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초대권 보내주신 불멍. 대표님 안 계세요? 안에 계세요. 최원구님. 요거 안 끼고 요거 뒤집어서 그냥 쓰는 건 요거 안 끼고도 쓰는 거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예. 누구신지. 자, 불멍에 아 뭐 젓가락도 있네? 아! 근데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다 케이스가 있어. 이렇게 젓가락도 이렇게 케이스 들어. 요거 아 요거 디팩인가? 아이스? 디팩이야? 아, 안에 한번 열어 보세요. 아이스팩이네. 디팩입니다. 디팩. 아, 미니멀하네요. 이쁘다. 자, 지금 오피넬 파우치 칼 파우치예요. 칼 오피넬 칼 파우치고 지금 불멍이 이런 이런 케이스를 많이 만들어. 여기 조그만 디팩도 있어요. 완전 미니 디팩. 이것도 뭐 넣어야 되지? 뭐 넣어야 되나? 아 여기 가스 봐봐. 가스통 쌓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여기 근데 여기 사장님이 가방 도매업 하시던 분이라. 이따가 인사는 하고 가 아니고 튜토리얼 왔다 갔다 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아니, 지금 오시고 있대냐. 이따 한번 다시 들러보면 되지. 오늘 가스 워머, 뭐, 물병 케이스도 있고, 이소 워머가 사고, 지금. 이 휴지 거 맞아? 응. 너무 착한데? 가스 아니야, 가스? 아, 이거 워머구나. 워머, 작은 워머. 요게 지금 저거예요. 이게 우리 거잖아. 뒤집어 놓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최원구님 언제 오세요? 지금 다 와가요. 아, 그래요? 네.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는데. 쌤님도 왔다 가셨죠? 네, 네. 케이수아님도 오셨겠네. 네, 어제 오셨겠네. 쌤님 아까 오셨고. 아 이런 테이블도 있네요. 와 귀엽다요. 네, 제 테이블 되고 운반 상자 상판으로도 쓸 수 있어요. 아, 접어가지고 네, 다리 접어서 이런 건 뭐야? 되게 아이디어가. 아니 파우치를 많이 이게 가방 그런 걸 네. 많이 하시는구나. 이거 양현 테이블도 그럼 온라인 판매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진을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가방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이트가 열려 있어요? 네 열려 있어요. 아 불멍으로 치면 네, 나와요? 네. 그게 2만원이래? 아래 거 스탠드요. 아... 구입하다 우리한테 보내주신 건 큰 건가? 사이즈가 큰 거야. 요건가? 네, 아마 저희가 유튜브 보고 이거랑 틀리죠? 네. 아 이게 좀 큰 사이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또 좋다. 뒤집어서 얻는 거야 이렇게. 좀 이따 다시 한번 들릴게요. 네, 오신다니까 네, 인사드리러 올게요. 네, 착화제예요 그러면? 착화제? 착화제인데 네, 연기 전혀 안 나고요. 눈물 흘리면서 불피 흘릴 전혀 없어요. 번개탄 피우듯이 그냥 밑에 네, 불쏘시개네 한마디로. 불쏘시개예요 착화제니까. 네. 얼마예요 한 봉지? 1800원. 싸네. 10개 하시면 무료 배송도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한번 나중에 살 때 어떻게 사야 돼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지마켓이나 쿠팡 하나 일단 뭐 한 개만 사보자. 한번 써보게. 써보세요. 여러분 착화제 하나 샀어요. 이 가방에 넣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잘 사용.
어? 쌤님 차 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쌤님 산 게 이런 거야. 요걸로 살까 내가 엄청 고민했었는데 비싸야 좀 더 이게. 저기 박스 팔던데 그럼. 이건 뭐야? 캔버스룸 79만 원인데 메이커는 메이커였던 것 같아. 그럼 몇 인용이야? 면 텐트죠. 네. 의자 이쁘다. 편해? 어? 편해? 자기네 대증이 낮을 거야. 나한텐 작지 좀. 셀프잖아 셀프. 선방이던 거. 17만 5천 원이야. 근데 테이블 진짜 크게 좋다. 오크 테이블인데 오크 테이블. 랜턴 거 진짜. 오크 테이블? 여러분은 진짜 둘이 쓰기엔 딱 좋네. 그 사이즈. 와 여러분 여기 뭐 캠핑카 천국인데요? 캠핑카 너무 많은데? 네, 저희가 캠핑카를 뭐 잘 모르다 보니까 캠핑카가 엄청 많네요 여러분. 캠핑카는 뭐 어차피 내부는 다 비슷하니까요. 네. 일단 우리 소품 뭐 있나 한번 가보자고 안쪽으로. 안으로 다 소품 들어가 있는 거. 아 세트구나. 세트야. 수댕이야 수댕? 캠핑용품이 아니네요. 아이들이 놀 놀이들 캠핑용품이 아닙니다. 동물 모형이에요. 오핀 캠벨 80에서 40%인데? 어 뭐냐? 99,000원이다 업라이팅 폴대 포함 요건데 선블러 그늘막 텐트래. 좋은 텐트잖아. 아무튼 뭐 가격은 싸네. 피크닉 텐트네. 피크닉 텐트 109,000원. 뭐 간단하게 갖고 다니는 이런 피크닉 텐트. 돔 텐트인데 이거는 에어 돔 텐트. 아니 에이퍼 돔 텐트. 99,000원. 에이퍼스. 야 근데 뭐 왜 이렇게 크다. 우리 노란 거보다 더 큰 거 같은데. 돔 텐트 이거는 4인용인가 본데. 서비스? 4인용 되나요? 4인용 돼 보여요. 네, 보여요. 보통 다 4인 기준인 것 같아요. 스코시오. 아 근데 되게 넓다. 응? 되게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근데 가격은 근데 여기가 지금 행사에서 그런가 싸긴 싸네요. 싸긴 쌉니다. 전기 코드 빼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야 이런 거 세심하네. 완전 디테일합니다. 이러다. 어 안에 구멍이 꽁꽁꽁 뚫려 있어. 전기 코드 이렇게 연결해서 안으로 넣는 딱 이렇게 사이드로 조그맣게 그죠? 디테일하게. 디테일 쩝니다. 아 이거 30만 원짜리였구나. 짐을 넣기엔 좀 좁지. 안에가 넓잖아 안에. 파워 스크린. 이것도 블랙 코팅인데. 근데 이너 텐트는 딱 별매겠지? 이너 텐트 13만원 별매고 타프쉘입니다 여러분. 타프쉘 근데 아까 처음에 들어와서 여기 본 거였어. 음식으로 올반은 올반이야? 월반이네. 월반이 원래 메이크 있어. 월반 테이블 이거지를 넣어야 예쁘다, 그치? 응? 예쁘요. 그럼 아래에서 컵을 맞춰가지고 여기 제발이 하나 떨어지세요. 실질적으로 고기를 볼 때 이미 여기에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걸 넣으세요. 국밥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리, 전골, 라면 끓이기, 계란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세팅하시면 돼요. 밑에다 세팅하는 거예요. 테이블이 그릴에 굽고 그릴만 되는 거예요. 굽고 그릴을 위해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용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리로 나와서 할게요. 25,000원이면 싸네. 아니 이건 나무가 얇았냐 보네. 우리 방이야? 너무 예쁘다 전부. 놀이방이
그냥 테이블 다, 아까 내가 이 안에 침실만 있다고 그랬더만, 이렇게 주방이 다 나오네. 싱크대랑. 물로 다 해서 싱크대 나오잖아.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침실이고, 수납은 많아. 응? 이 안에 지금 패드가 들어있을 수도 있어. 쿠션. 아니면 뭐 충전 메타로 깔아도 되고. 이동할 때는 침낭 안에 놓으면 되고. 그리고 벌거도 될 텐데. 맛있어요? 아니야. 5분인가, 5분? 가스. 가스라는 오븐이야. 550만 원이야. 네? 550만 원. 30%에서 380만 원. 오븐. 아베나키 텐트네, 여러분. 아베나키. 이것도 3, 4인용 되겠는데? 아까 뭔 쉘터? 아베나키 테이블. 테이블이 도마, 한백 도마 예쁘다. 근데 부피는 장난 아닌데? 예쁘긴 한데? 이 83,000원이네. 83,000원 테이블 83,000원. 의자도 편하다. 이런 거 어? 편해. 왜냐면 뒤로 까지는 게 없잖아. 엉덩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뒤로 쳐지질 않잖아. 아, 박스는 그치? 박스는 아, 우리 거는 저거야. 미니멀하우스야. 비슷해. 그러니까 상판만 이제 틀린 거. 그런 거 예쁘네. 깔끔하고 이런 거 간단하고 좋다. 야 이거 비싼데? 어? 이거 가격이 없어? 테이블도 우리 거랑 똑같은 거잖아. 사이즈 그치? 이거 얼마야? 한국 50불에 들어가잖아. 어떤 건데 재질이? 이게 다 이런 저런 메이커 그런 무늬야. 그거 맛으로 사는 거야. 이것도 예쁘긴 하네. 근데 이거를 깔면 이 나무 감성은 없어. 나무 느낌은 없어. 그냥 써. 밥 먹을 때만 깔아? 그냥 써. 45,000원. 에어매트. 오른쪽 건 뭐야? 오른쪽 건 백패킹 매트. 아, 이게 에어매트잖아. 그게 45,000원. 이거 바닥에 까는 게 25,000원. 그게 홈. 어. 아, 그건, 베개. 아, 베개. 아, 저만한 거야? 좋다. 그걸 하나 사자. 그거하고 저 침낭이나 가서 사자. 우리 있잖아요. 아니, 물어보면 말은 못해? 어. 당신도 내 필요한 거 말 못하는데. 아, 요거. 어, 요거 진짜 쓸만하겠다. 요거 얼마야? 38만원이야. 이거 말한 거야. 어? 이거 말한 거야. 아, 이거 말한 거야? 쌤님이? 좋다. 근데 38만원이면. 근데 진짜. 와, 근데 이거 하나면 진짜 끝나는데? 쉘터, 여름용 쉘터로 끝나는데, 그냥. 겨울에도 쓸 수 있겠다, 겨울에도. 38만원 여러분. 쉘터? 아베나키 쉘터, 아베나키 쉘터. 아, 여기 우레탄도 있네. 어? 우레탄도 있잖아. 그거 사면 되거. 여기 있을지 모르겠다. 이쪽 하나 사자고. 이거 진짜 쌤님이 약간 건데. 꿀때는 다른 거 없나? 꿀때 이거. 이건 다른 거. 아무튼 아베나키 에버리 선택. 많이 따라 안 했네. 텐트 전용 대형 동제터. 여기다가 이놈만 있어. 이놈만 쳐도 돼. 이놈만 쳐도 돼. 미니 미니 텐트만 쳐도 되겠네. 좋네. 근데 멋있다. 이거 웃긴다. 어? 2인용이야?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아, 저 위에서 침대를 올려놓는 거? 아, 저 밑에 야자 침대 들어가는 거네, 저 밑으로. 텐트 밑으로. 이렇게. 바깥에다 야자 침대 놓고 텐트를 얹는 거예요. 머리 잘 썼네. 비싸구나, 이것도. 위호도 꽤 비싸네. 345, 345, 190. 이게
우리 건 303번이잖아요. 한마디로 벙커돔 메쉬 스크린이야. 근데 그게 뷰 텐트. 리빙쉘 텐트네요. 아, 크다. 크긴 커. 아, 요새 이렇게 검정색이 유행이야? 검정색이 유행인데. 어, 위오도 위오 제네스 있는데? 위오 제네스 하이엔드 정품이구나 이게. 3만원. 색깔이 괜찮지 않냐? 어? 색깔이 이뻐요. 빨강이 있는데? 어? 빨강. 여자는 빨강, 남자는 까매. 앞으로 캠핑장 같이 가서 서로 각자 칠까봐. 넌 높고, 넌 내꺼. 이건 못 가요. 풀 루프. 이거 돔 텐트네, 이것도. 모양은 이쁘다. 위오 것도 상당히 모양이 예쁘네요. 피크닉 쉘터. 피크닉 쉘터 여러분, 피크닉 쉘터. 언제 쇼핑해? 응? 언제 쇼핑해? 이거 타프 스크린 22만원, 13만원, 13만원. 엄청 크네요, 타프 스크린. 블랙 코팅 타프 스크린이에요, 블랙 코팅 타프 스크린. 네, 엄청 큽니다. 다 세트라는 거야? 다 따로겠지? 위 타프하고는 다르네. 타프 스크린 가격만 22만원 얼마고, 타프는 다 따릅니다. 베네스돔 텐트네? 이게 텐트야. 베네스돔 텐트 260. 32만원이네. 보이지 않았어? 뉴욕 빅 페스티벌. 아, 초대형님 영상 찍고 안녕하세요.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오는 거야? 지금 나 나오는 거야? 그쪽 나오는 거야? 나 나오는 거야? 돌리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이 안 보이니까 어색하네요. 어, 많이 보시네. 30분 정도? 아, 많이 보고 계세요. 네, 30분.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여기 계신 분이 꼬 선생님도 나가셨다고 그러고. 네, 나가서 나가셨다고 그러고. 꼬 선생님 어디 계셨대? 아유, 못 봤네요. 흑동이님은 안 오신 거고. 네, 흑동이님 못 오셨고. 또 블루유스님도 이따가 나가셨다고. 네. 아유, 아쉽네요, 못 봤네요. 아유, 우리 여기 온 지 2시간 됐는데 지금. 와. 12시에 나오셨다는데, 코사스님? 코사스님 딱 나갈 때 우리 들어왔구나. 아유, 아쉽습니다. 다음에 봬요. 오셨나요, 혹시? 최용보님? 최용보님이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사장님이신 거구나, 본인 사장님. 그렇게 약간. 이거. 아, 이거. 안 갖고 왔어요, 이거. 아, 네. 안 갖고 오셨대. 안 갖고 오셨다고? 네. 아, 주문하면 되는데. 네, 주문하면 조사가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불멍 사장님. 예, 불멍 사장님하고 사장님이. 네, 같이 하시는 분이시고. 요번에 저희 저. 요번에 저. 캠핑. 어디까지 나와요? 다 나와요. 캠핑표 저기 초대권 보내주시고 저기 수툴 요거 수툴하고 또 구이바다 이런 거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캠핑가 여기 캠핑표 와서 이렇게 들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또 판매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또 그 사이트 있으면은 나중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한 번씩 보시고 또 구매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여기 캠핑 좋아하신대요. 캠핑장 가서 보시면 한 번씩. 캠핑 자주 다니신다니까. 네. 또 네. 다음에 캠핑장에서 뵐 수 있어요. 저분도 캠핑하세요?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우리 하우스미 출처신 호미입니다. 관람 후 출처선 지하에 지게 있는 주차장 선생님께서 화강 정상 후 출처하시기 바랍니다.
좀 좋다. 네. 이게 원래 큰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네, 원래 큰 사이즈 V하우스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M 사이즈로 작은 사이즈가 나오는 거. 작은 사이즈인데 이게 커? 네, 네. 근데 이거 딱 좋은 거 같아요. 사이즈 좋고. 블레모 쉘터 15만원이네. 네, 지금 1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블레모 쉘터 정상 가격이 189,000원이구나. 이거 앞에도 스킨은 연결이 되는 건가? 네, 여기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사야 돼. 네, 문으로 된 것도 있고, 저희는 근데 문 안 사고 우레탄으로. 동계 때 거의 쓰고. 여름엔 못 쓰겠는데. 네, 거의 동계 때 쓰고. 아까 뭐 약간. 근데 이게 27만원 적용해가지고 쉘터하고 도어, 매트까지 같이 포함된 가격이 있네. 27만원에. 쉘터 도어랑 매트. D 사이즈는 저 뭐야? 30만원. 구아바. 아, 이건 구아바 플러스인데. 이거 기분 있네 있는 거랑. 이거는 플러스구나. 세분력 때문에. 터널형이야? 네. 이거 엄청 크나요? 엄청 크다. 아. 겁나게 큽니다, 여러분. 어, 이너 텐트가 엄청 커요. 구아바 플러스 보니아또 59만 8천원인데 50만원에 패킹 사이즈 두 개도 별로 안 먹었는데 웰스트레인 79만 8천원 입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겁다. 입구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메이커인가 이게? 네, 트래블챗. 트래블챗. 어차피 같은 저거예요. 미니마우스랑? 네. 조금 이렇게. 역시 잘 알는구만. 난 지불도 몰라. 이거는 구아바 2피짜리구나. 구아바 2피짜리. 25만원. 와, 42만원에서 다시. 42만원인가? 25만원. 이것도 실내가 괜찮네. 나는 괜찮은데. 저는 안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둘이 쓰기 혼자 써야겠는데. 쪽쪽했는데. 그러니까 사이즈가 틀려서. 구아바는 저 혼자 써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 둘은 딱 좋아. 이쁘다. 미니멈스가 형님은 형님은 형수님이랑 둘 써도 되겠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쓸 수 있겠어요 근데 미니멈스가 제품이 이뻐 뭐야 맞아 잘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납니다 이런 거 딱 혼자 사야 되는데 혼자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뭐야? 제품이 미니멈스 미니멈스 파프리카 아닌가 이게? 아. 얘네가 다 과일 이름으로 하거든요. 라우. 폴리오 소리. 면 텐트네요. 65,000원. 네. 네. 들으셨죠? 네. 65,000원짜리 6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타입밖에 없는 거죠. 타입이. 네, 이 자는 좀 블랙 색상하고 요 타입입니다. 아, 네. 94,000원짜리인데 65,000원에 현장가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10만원 특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호 포함인가요? 아, 번호 더 했는 거구나. 네. 원본하고 우드선 네. 세트 네. 컨테이너랑 같이 같이 포함해서 13만원에 네, 10만원에 구매구나 68만원 구매구나 런텐트인데요? 런텐트 홀리 오스포원으 아 초롱이 얼굴 많이 하고 아 저 얼굴이 커서 그래요 멋져 국면은 인사고요 진짜? 네, 국면은 인사대요 근데 이거잖아
하나에 112,000원. 이게 3계절로 있나 보네. 가볍다. 봐봐. 이게 3계절용이네. 하나에 63,000원. 63,000원. 네.